그럼 본격적으로 둥지 탐방을 해볼까요? 아이고야. 여기는 여기가 완전히 보물섬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전부가 어마어마한 보물들. 빈 물건도 다시 보면 보물. 라영수 감독님, 알뜰살뜰 살림의 제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와. 옥상에도 보물이 한가득이래요. 네. 이것도 그거 대리사원들한테 온 거 싼 거였고 좋은 건데 아까워서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인조대리석하고 네. 자연석을 합성 붙여갖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도장을 한번 더 해갖고 네. 에나멜을 도장을 해갖고 만드는 예, 예. 밑에 보시면 발 같은 경우는 인조대리석이라는 걸 금방 느끼시고 아. 이게 처음에 살 때는 비쌌을 텐데, 그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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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했죠. 비싸죠? 예, 왜냐면 이런 제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시에는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수입했던 겁니다. 한 40년 전, 30년에 그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주시면 사실 엄청 막 엄청 돈 많이 주고 한 거라도 비 맞고 햇볕 들고 이걸 반복하면 여기 오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아, 여기 와서 이곳에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아. 사람도 물품도 역시 관리가 중요하겠죠? 업사이클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정도로 저렇게 물든 조금처럼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차차 되면 좋겠죠? 또 어떤 소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쌓아둔 물품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는데? 높을 때고? 예. 고장난 건가? 오늘 펴볼까요? 그러죠. 파라솔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용 가치가 충분할까요? 손상이 많이 되지 않았다면 좋은 소재가 될 텐데요. 그럼 대도 다 멀쩡하고 이음새도 다 예. 붙어 있고 방수도 잘 되고 물도 잘 흘러내리고 네. 사실 이거는 버릴 만한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파라솔은. 네. 옥상에 지붕이 필요하면 비슷하게 만들면 되죠.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네, 뚫려 있어요. 가운데 뚫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뚫어내면 되고 그렇죠. 요것만 뚫는 게 이제 문제죠. 뚫을 게 뭐 있어요? 드릴이요? 아, 드릴로 뚫어? 드릴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죠.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부담되는 건 사실은 할 순 있는데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 드릴 하다가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그럼 그거는 이제 이쪽에다가 네, 여기다 한번 여쭤보고 이걸 빼면 지름을 잴 수 있겠네. 그렇죠. 2.5 이상 되는 드릴을 찾아가지고 손 조심 소재 획득! 업사이클링 작품이 벌써부터 기대돼.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영삭이잖아, 그죠? 40년.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한 40년. 40년. 이야, 신기하다. 중요한 건 이제 추억이 어린 우리의 영상 네. 역사하고 그렇죠. 함께하는 네. 보배지. 아. 리사이클러가 실력을 발휘할 순서. 추억이 어린 영삭의 값어치는요? 이 회사가 독일 텐데 네. 이 제품은 네. 미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아, 그래요? 램프 상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이 정도면은 약 요즘엔 보기 힘든 역사적 물건 과연 그 가격은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파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1000만 원 저도 안 팔죠. 진짜로요? 저 같으면 1000만 원이면 팔 것 같은데. 돈에 너무 눈이 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형님처럼 좀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네. 또 그대로 두기는 조금 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터치들을 더해서 뭐 램프라든지 네. 뭐 네. 시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네. 정말 인테리어 장식으로서 손절님 얘기 들어보니 그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음흠. 한번 생각해보죠. 네. 근데 그거는 또 하나의 또 쓰임이 생기는 거니까 기능이 생기죠. 예, 그렇죠.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시용에서 어떤 기능이 생길지 기대됩니다. 비종류는요. 네. 병유리는 현재 네. 모두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판유리만은 네. 재활용 품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잘게 부셔서 신문지나 박스에 넣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네. 내놓으시면 됩니다. 아깝다. 무단 투기 벌금.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요. 쓰레기 봉투값 몇 푼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치죠? 경각심을 갖고 환경을 사랑하는 모범 시민이 됩시다. 잠깐!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대요.
음료수를 마시고 보통 캔은 그냥 버리시지요? 저희는 이 캔 뚜껑으로 작은 브로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캔 뚜껑, 핀대, 점토 등 재료를 준비하세요. 캔 뚜껑 크기에 맞춰 마분지에 그림을 그리고 오려주세요. 점토를 구멍에 뜯어서 붙여주는데요. 이때 작은 구멍은 머리, 큰 구멍은 몸통이 될 부분이랍니다. 머리카락과 머리핀이 될 점토를 선택한 후 뾰족한 공구로 디테일하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지워지지 않는 사인펜으로 얼굴에 눈, 코, 입을 그리고 의상도 예쁘게 입혀주세요. 어머, 앙증맞아라. 강력 접착제로 핀대 머리를 고정시킵니다. 침 부분은 다칠 수 있으니 꼭 막아주세요. 아기자기한 캔 뚜껑 브로치 완성! 어디 한번 달아볼까요? 탈 부착이 간편한 게 정말 매력적이죠? 완성되었습니다. 옷이나 가방에 포인트를 주기에는 딱이겠죠? 흔하디 흔한 캔 뚜껑으로 이제 멋스러움을 연출해보세요.